자, 교재 406페이지, 406페이지 개업공인계사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 자, 우리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9가지가 있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가 있는데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 연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 관계,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시세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406페이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중개상물의 표시사항이 되겠는데 동그라미 기억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시험에 소재지가 이런 게 과거에 8회 때 15회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5회가 아니고 8회네요.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8회 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의식으로 지번 설정 단위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X조 명동까지만 하면 안 되고 명동 몇 번지입니다까지 해야 됩니다. 지번까지 하는 게 소재지입니다. 소재 플러스 지번이 소재지죠. 그래서 명동이다 이렇게 하면 명동이 다네 땅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명동 공시지가도 높잖아요. 그래서 명동이 종로구입니까? 중구입니까? 이게 가장 비싼 땅도 종로구 중구에 있고 가장 싼 땅도 싼 집도 종로구 중구에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중구가 오래된 거죠. 중구. 중구의 최고 비싼 건물도 중구. 최고 오래된 거 슬럼화된 집도 중구에 있다고요. 자, 소재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면적은 미터법을 써야 됩니다. 제곱미터, 평이 아니라 미터법, 제곱미터를 써야 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고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측관법, 평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407페이지 그 면적 단위 계산하는 거 시험에 딱 한번 과거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최근 10년간 나온 적이 없습니다.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입니다. 3.3058제곱미터다. 이걸 자꾸 시험에 낸다면 환산하는 건 결국은 평으로 쓰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평으로 사용하지 말고 제곱미터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최근 10년간 나온 적 없습니다. 면적 환산하는 것.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ㄷ, 지목입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전원, 차장 이렇게 부호, 약호로 표시가 됩니다.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천원, 차장, 요것만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부호를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약호로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두 문자, 이음절 첫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하죠. 천원, 차장, 요네 개만 차문자, 이음절을 부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보면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로 집으로 집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대로 적어주면 돼. 두개다 공고상 지목은 전이고 실제 대로 사용하고 있음 이렇게 항상 둘다 적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지금 실무인데 실무는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거의 X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좋다. 동그라미 미음의 경계입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이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이게 1번지. 그래서 4번지는 이렇게 이게 경계가 되겠죠. 지적도 임야도 선의 선이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다. 이게 도각선, 지적도 임야도 도각선 경계. 그래도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면적이 얼마인지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죠. 지금 이게 구체적인 건 이제 지적법에서 하고요. 우리는 계략적인 실무가 자세하게 강의하려면 저 혼자 전 과목 다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계략적인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입니다. 409페이지 지형.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 형태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지형. 땅이 생긴 형태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생긴 모양, 지형. 그런데 지세.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가 지세입니다. 경사도 기울기가 지세라고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지형과 지세를 확인하였다 하면 X입니다. 지세는 현장답사나 또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면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형도를 통해서.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10페이지 건축물 소재지는 건축물 내장, 면적은 역시 건축물 내장, 구조 건축물 내장, 용도도 건축물 내장, 건축연도도 건축물 내장. 그런데 시험에 동그라미 B업의 방향, 내진설계도 건축물 내장 통해서 확인하고요. 방향, 즉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게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방향, 그 다음에 건축설비. 시험에 나왔던 거 한 번이라도 노후 정도. 이건 세 개는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412페이지 그 표에 있는 그 내진 설계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 나온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413페이지 권리관계입니다. 양가로 2번의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역도 등기법입니다. 이제 등기법.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확인하려면 갑구 봐야 되는가, 을구 봐야 되는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까? 뭘 봐야 돼요? 예, 둘 다 봐야 됩니다. 해당구 상란을 봐야 됩니다. 즉 소유권을 가압류했으면 갑구 봐야 되고요. 제한물권을 가압류했으면 을구를 봐야 됩니다. 해당구 상란을 모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4페이지 양가로 3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동그라미 1번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금폐율 용적률은 시군조례입니다. 시군조례.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군조례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보다는 군수가 더 파워가 있죠. 시장 군수가. 지금 국회의원 뽑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사실 파워가 없어요. 의결기관이잖아요. 집행기관이 아니고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받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공천권 공천해주고 시장군수구청장 공천해주고 뇌물받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요즘 뇌물받기도 어렵고요. 돈 없으면 국회의원 하기 힘들어요. 적자라더라고. 월급 뭐 천만 원도 안 되는데 천만 원 받으면 엄청나게 국민들은 많다고 또 욕하잖아요. 하는 일도 없이. 근데 실제 천만 원 받아가지고 경조사비도 안 된대요. 근조화한 보내는 것도 안 된대. 그
당원들 도와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해야 되잖아요. 또 연락 오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뇌물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나 해야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또 정의당 같은 거는 국회인데도 오히려 당에 돈 내야 돼요. 월급 다 자기가 못 먹어요. 뭐 몇 프로 절반인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얼마를 내놔야 되더라고요. 그건 거의 다 비례대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물론 비례대표 두 번은 안 주는데 그만큼 정직하게 하려면 힘들다는 이야기 국회의원도 하기가.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이것도 토지용계 확인서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역시 토지용계 확인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하는데 이 토지용계 확인서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모두 다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철도보호지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조건인데 도대주교판이라고 했죠. 아까 도대주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 네, 다섯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는지 이런 거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6번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해당된다고 했죠. 그 두 번째 줄 낙골당이라고 적어놨는데 낙골당은 지금 봉안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봉안당. 뭐가 비선호시설인지 규정이 없다고요. 이게 비선호 좋아하지 않는 거는 호불호 개인의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개업공개사는 민원인이 민원 제기하면 이거 위반될 가능성이 많아요. 비선호 시설 왜 설명 안 했냐. 근데 개인 취향이 다 다른데 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요즘 뭐 아파트 짓는 거 거의 다 산 밑에 지어놓으면 묘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묘 다 있죠. 산에 웬만한 산은. 그런 것도 왜 비선호 시설 설명 안 했냐 이렇게 하면 문제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뭐 그런 걸 많이 적더라고.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하기로 함. 이런 걸 포괄적인 걸 적어놓으면 이제 그게 다 설명했다는 취지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향변은 되기는 합니다. 다 의뢰인들도 살 때 다 봐놓고는 나중에 설명 안 했다. 이제 트집 잡는 거에 계약 깨려면 변심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아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변심을 가격 올라가면 계약금 받은 거 100 물어주더라도 딴 데 파는 게 낫잖아요. 그럼 계약 깨려고 일부러 계약금도 안 떼이고 그냥 깨려고 네가 확인 설명 잘못해서 계약 깨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한다고요. 그렇다고 또 가격 변동이 없으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가격이 사는 사람은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파는 사람은 지금 안 팔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파는 거거든요. 가격 변동이 없으면 또 거래가 안 돼요. 또 가격 변동이 심하게 되면 또 깨질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금을 좀 더 많이 거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계약 깨기 힘들게. 아니면 아예 많이 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금 1000만 원 걸면서도 500만 원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500만 원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중도금 지급됐기 때문에 계약 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깨기가 싫으면은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라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양가로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세부확인사항. 세부확인사항은 현장 답사를 하거나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해서 확인해가지고 기재합니다. 의뢰인이 안 알려주면 개업공개사 혼자는 알 수 없다고 했죠. 세부확인사항은 예를 들면 산에 묘가 몇 개 있는지 물론 현장 답사하면 알긴 알지만 그렇다고 나무 산을 샅샅이 다 뒤질 수는 없죠. 비용이 엄청나게 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런 것도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이게 소방 단독경보용 감지기 이게 1의 서식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 기재된다고 했죠.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그 위원회 보니까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대신에 소화전 비상배를 기재합니다. 서명 날인 뭐 다 아까 서식 보고 말씀드렸고요. 거기 422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서식 어렵죠. 지금 2의 서식이잖아요. 서식이 4개가 있다고 했죠. 비주거용 2의 서식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2의 서식 옳은 것은 자 기억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해보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인 건 맞아요. 그런데 2의 서식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기재하지 않고 1의 서식에 기재한다고 주거용에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배를 기재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온다고 어렵죠. 29회 때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30회 때 안 나왔어요. 작년에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이건 서식을 안 보면 풀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나오면 공부가 어느 정도 공부라는 게 이게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서식 보고 풀어야 되니까 힘들다고요. 니은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예. 내진 설계는 1, 2의 서식 모두 건축물 내장 보고 기재하면 되니까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됩니다.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도 몰라요.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니고 남이 지어놓은 집 샀으면 모르잖아요. 내진 설계 됐는지 안 됐는지.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는 물어봐야 돼. 주인한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리얼의 환경조건 1소진, 1조 소음진동 환경조건 1의 서식만 기재된다고 했죠? 1소진 환경조건은 그래서 틀렸고 맞는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2번.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거 이거는 예, 예를 들면 등기 안 된 임차권도 세부 확인상이라고 했죠. 등기 안 된 임차권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다 실제 권리관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적을 필요 없죠. 민법에서 반드시 문서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전부 구두로 해도 됩니다. 민법은.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입니다. 자, 2번 매매에 관한 비용인데요. 매매에 관한 비용. 매매에 관한 비용인데 이게 일반적 주의사항 이런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뭐 몇 글자 정정 이런 거 필기도구 연필로 쓴 계약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말로 해도 효력이 있는데 연필로 써도 계약 효력은 있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런 거는 거의 근데 효력은 있는데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잘 안 지워지는 걸로 적는 게 좋겠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옛날에 먹지대고 적고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다 출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요즘은 법조문에 없는 거 근거가 없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뭐 연필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2번 매매가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반 균분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 비용이나 측량 비용은 매도인 매수인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다만 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했으면 예,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25페이지 거래 당사자 확인입니다. 거래 당사자 확인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그래서 우리 개업공개사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신분증 달라고 하면 돼요. 개인정보 동의서 안 받아도 됩니다. 왜?
법적 근거가 있, 법적 근거 없이는 개인 식별 번호를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분증 보자고 해도 우리 뭐 마스크 살 때도 신분증 보자고 하잖아요. 그거 해도 위반이 아니죠. 개인정보 동의하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마스크 신분증 보자고 하더라고요. 이번 투표하는 수요일 날은 모든 사람이 마스크 다 살 수 있대요. 요일과 3일 뒤끝자리가 3, 8 아니라도 수요일 날 마스크 사는 거는.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도 사고 또 자기 요일도 사고 그건 아니고 일주일에 두 개밖에는 못 사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라면, 휴지 이런 거는 사재기 하는 거는 없죠. 외국에는 텅텅 다 비어있더라고. 휴지 이런 거 다 사가지고서. 미국도 보니까 막 머리채 잡고 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 휴지 가지고. 미국은 2만 명이 넘게 지금 사망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전부 다 뭐 이거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양가로 4번 이런 판례도 있어요. 주택조합, 지역조합 이게 제대로 분양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하라고 했는데 그 사실 알기 거의 불가능이죠. 부도나고 도망갈 건지 다 지어서 분양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요. 사실 부도 내고 갈지 제대로 지어가지고 분양할지 이런 것까지. 지역주택조합은 부도나는 게 굉장히 많죠. 끝까지 공사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땅도 아직 매입 안 된 상태에서 조합을 모집해가지고 그 거의 30%도 안 되더라고 확률이. 저도 지역주택조합 하나 사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이게 처음에는 싸다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추가 분담금 더 2천만 원씩 가구당 더 내라 하더라고. 따지고 보니까 일반 분양이나 똑같아요. 그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차라리 일반 분양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일반 분양보다는 동호수는 좋은 걸 먼저 갖잖아요. 조합원들이 동호수를 먼저 갖는 그런 건 점은 있어요. 근데 조합원들은 옵션 비용 이런 것도 다 추가로 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은 옵션도 공짜로 그 발코니 확장 이런 것도 공짜로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무이자 그리고 이자도 무이자고 조합원들은 이자도 다 내야 되고 그 뭐 평당 뭐 얼마씩 싸다 말은 이렇게 선전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교육공개사는 여기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조합 그 4번에 있는 것처럼 조합주택 분양할 능력이 있는지 나중에 부도 내고 도망갈지 안 갈지 이런 것까지도 다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분양권 이런 것도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어떤 게 있었냐면 분양권을 거래했는데 그 계약금만 받고 이제 그 명의 변경하러 모델하우스 같은 데 이런 데 가잖아요. 보통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가죠. 조합, 주택조합이나 이런 데 사무실에 가잖아요. 명의 변경하러 갔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분양받은 건 뭐냐 보니까 아니다. 수분양자?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교육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참 힘들죠. 그거는. 이게 분양받은 자만이 분양 계약서만 보여주면 그게 분양권 그것만 보면 그냥 당연히 이 사람이 진짜 분양받은 게 맞겠지 했는데 그 분양 사무실에 수분양자가 맞는지 분양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도 해봐야 돼. 만약에 모델하우스 이런 데 전화해보면 아마 이게 개업공개사인데 하고 알려줄 거예요. 지역조합도 마찬가지고 분양권이 만약에 거래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해봐야 되겠죠.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맞는지 남무 물건 이렇게 팔아먹고 도망간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럼 개업공개사 책임져야 됩니다. 거래 권한을 확인해야 된다. 무능력자와 거래에서 확인사항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하고 계약할 때는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해도 되고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하고 계약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계약을 피하고 그 법정 대리인하고 해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면 법정 대리인의 설령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지 동의권은 없습니다. 이 피라는 말 지금
비성년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도 비성년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이 지금 선거권, 비선거권 있다 없다, 선거권, 비선거권. 비선거권은 없고 선거권은 있어요. 이번에 투표는 해도 됩니다. 비선거권이라는 말은 비선거, 선거를 당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즉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게 비선거권이에요. 선거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고요. 투표는 할 수 있어요. 비성년 후견인도 이번에 4월 15일 날. 저는 사전투표했는데 줄 2시간 서가지고 있다 했어요.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저는 4월 15일도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못할지도 몰라서 미리 금요일 날 제가 학원 강의하면서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 많이 왔더라고요. 장갑 끼고 뭐 장갑 안 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하도록 소독하고 뭐 그 알코올 소독도 하고 그렇게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면은 다 찍어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등기 우편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이제 등기 우편으로 자기 다시 제가 있는 지역 선관위로 보내더라고요. 송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저는 계속 사전투표만 했어요. 옛날에도 4년 전에도 사전투표했고 이제 자꾸 사람들 의식이 높아지니까 요즘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라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엄청나게 26%인가 그렇더라고요. 투표율이 지금 현재.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투표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 동주민센터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그 투표하는 날은 자기 아파트 단지에 거의 다 있거든요. 웬만한 아파트 단지 큰 데는 다 있죠. 투표 당일 날은. 그 국회의원 개인 뽑는 거 한 명 있고 비례대표 뽑는 거 용지가 두 개예요. 비례대표 그 이상하게 원래 당은 51개인가 52개 50몇 개거든요. 50 한 서너 개 되는데 출마한 건 30몇 개밖에 안 되더라고.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뭐 키 작은 사람 다 들지도 못하는데 라고 했는데 보니까 별로 안 길더라고. 그렇게 50 원래 당이 50몇 개 당이 있거든요. 근데 다 후보를 안 냈나 봐요. 30몇 개밖에 안 되더라고. 그리고 1번, 2번은 또 없으니까 3번부터 시작하니까 1번, 2번은 비례대표 후보는 안 냈잖아요. 1번, 2번 당은. 그래서 별로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인증샷 그 도장은 손에 이런 거 찍어와도 되는데 누구 투표했는지까지 하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봉투 같은 거 이게 그런 거 그냥 빈 용지 이런 건 찍어와도 돼.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그것만 안 밝히면은. 투표했다는 거는 인증샷을 해가지고 SNS에 올려도 됩니다. 그냥 손바닥에다 그 도장 그냥 찍히더라고. 무조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람 인자 돼 있는 것 같더라고. 빨간색으로 인자라고요? 입이, 아 입이라는 거구나. 무슨 뜻이에요 입이? 그냥 입자에 그 인이 아니고 난 사람 인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랬구나. 아니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또 찍어가지고 잘못 찍어보면 이게 번져가지고 다른 데 엉뚱한 데 가는 거 아니야 싶어서 말린다고 한참 한 1분 정도 말려가지고 봉투 했는데 그냥 바로 해도 잘 번지진 않나 봐요. 왜냐면 무효표도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도 되고 그 미성년자하고 또는 피한정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해도 된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았으면.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된다. 직접 하는 거는 그 법정 대리인하고 해야 된다. 그 더 상태 심각한 게 피성년 후견인이죠.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입니다. 지속적 이 말이 들어가죠.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이라고 해요. 받은 자, 당한 자가 피성년 후견이에요. 선거를 당한 자가 피선거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살펴 주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요. 옛날에 신격호 롯데 회장이 피한정 후견인이었잖아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426페이지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 사유죠. 절대적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절치인데 민법상 절치하고 공인계사법상 절치는 달라요. 공인계사법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데 절치인데 민법은 취소할 수 있죠. 하여하는 것은 없고 법률적이 취소 안 하고 추인해도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제한능력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예,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미성년자만 확인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만. 미성년자만 확인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후견등기부. 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제가 말 잘못했네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 봐야 돼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고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러 명 가족이 있으면 이게 접니다 하면은 그 사진 얼굴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미성년자인지는 주민등록증.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이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미성년자 나와요. 예, 17세부터인가 나와요. 예. 17세부터인가 나오죠.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나오죠. 그래서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도 있죠. 3살, 4살은 없잖아요. 그 주민등록증 없다면 그 자체가 미성년자고요. 또 주민등록증 있는 미성년자도 있어요. 만 19세 되기 전에도 18세, 아마 17세부터 주민등록증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니까 주민등록증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의사무능력자. 그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는데 그 아예 그런 거는 권리능력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권리능력은 사람 태어나면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출생을 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능력은 사람만 있는 거죠. 사람만. 도령용은 없습니다. 도령용은 권리능력도 없고 그 피고 적격도 없습니다. 원고 적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령용이 소송 제기했거든요. 천성산 턴을 뚫는데 아파서 못 살겠다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각하됐어요. 각하.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령용은 원고 적격이 없다. 원고가 될 수 없다. 그 가족관계등록부 밑에다가 후견등기부 적어 넣어놓으세요. 후견등기부. 후견등기부. 옛날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은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년 후견 부존재 증명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떼준다고 가정법원에 가면 자 그 다음에 법인 등과의 거래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법인격 유무와 해당 법인 대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법인격 유무는 등기된 법인은 법인 단독 소유고요. 등기 안 된 법인은 비법인 사단 총유라고 하죠. 등기 안 된 법인은 등기된 법인은 법인 단독 소유니까 법인 대표자와 계약하면 됩니다. 실제 저도 현업에서 해보니까 한 20억 넘는 거 거래할 때는 주로 법인들 재산이 한 50억 넘으면 법인 설립해가지고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법인으로 주로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 그럼 법인세 내니까 세율이 낮죠. 일단 양도소득세보다는. 그리고 또 비용 절감하기도 쉬워요. 보니까 제가 했던 손님은 나이 한 70 넘으신 여자분이 회장이고요. 사위가 대표이사. 아들은 부회장이더라고요. 아들은 보니까 아들은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보니까 좀 제한능력자처럼 그렇던데 어쨌든 그 사위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사위를 대표이사 시킨 거 보니까 부회장보다 등기된 대표이사가 더 힘이 세잖아요. 부회장은 뭐 직책만 부회장이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유지비만 주고 이러더라고. 품위유지비 이런 것만. 근황은 대표자한테 있다고 등기된 이사한테 대표이사한테
그러면 비용 처리하기도 쉽죠. 과적 회사니까 전부 다 뭐 차량 유지비 다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또 사무실도 자기 개인 사무실을 법인한테 임대하는 거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임대한 거나 똑같아요. 자연인 박용덕이 법인 박용덕에게 임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임대료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도 김영삼 재단에 다 기부했잖아요. 재산을. 결국 자기가 자기한테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계재단에 기부했어요. 청계재단이 자기 어머니 혼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거의. 자, 그래서 법인인 경우 법인격 유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사립학교 뭐 이런 건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학교는 마음대로 처분을 못합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 그 다음에 대학교인 경우는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동소유 거래입니다. 공동소유 예, 공동소유가 있는데 시험에 민법에서는 소유 형태 소유는 단독 소유 공동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A, B, C가 공유라면 A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마 청계산, 기획부동산 이런 거 치보면 수많은 사람한테 공유 지분으로 이걸 거래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팔 수가 없죠. 모르는 사람, 뭐 수백 명 되는 사람 이거 다 동의받기가 거의 불가능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무조건 이렇게 주로 공유 지분으로 거래를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플랜카드 걸어놨더라고요. 뭐 평당 3천만 원 토지 3천만 원 호수가에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전화해봤어요. 3천만 원이 뭐 몇 평에 도대체 면적이 얼만데 3천만 원이냐 물어보니까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이러더라고. 원하는 대로? 그때만 지분 공유 지분으로 돈만큼 3천만 원이 이게 뭐 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3천만 원이 100제곱미터인가 이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최고 짧은 단 최고 이제 3천만 원씩 투자 3천만 원부터 투자 가능하다는 얘기 그만큼 공유 지분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면적은 별로 넓지도 않더라고요. 공유 지분이니까 뭐 넓고 좁고 나중에 팔아먹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단독 필지 없냐 내가 다 살 테니까 그러니까 10만 평짜리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 10만 평 그냥 쪼개 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람 수천 명한테 팔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그 다시 되팔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돼. 그게 이제 이게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 지분만 처분하려면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지분은 처분 자유롭게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되는데 누가 살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분만 사가지고 뭐 하냐고요. 그게. 자,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상속 재산의 거래입니다. 상속 재산. 피상속인은 사망하고 아직 상속인 명의로 등기 안 된 상태라면 모든 상속인 동의를 다 받아야 되죠. 시험에 뭐 피상속인의 배우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 장남 동의만 장남하고 거래하면 된다. X입니다. 상속 지분은 직계 비속의 경우 이제 자식들은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똑같죠. 딸도 똑같아요. 예, 저도 뭐 누구 지자체장도 뭐 자기 형수하고 욕하고 싸운 게 음성 파일이 나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되는데 곤욕을 치르는데 저도 형수하고 욕하고 싸워봤어요. 그 왜 싸우냐면 어머니 제가 모시고 2년 동안 모시고 있는데 형수가 큰형님을 이제 상속 많이 해줬다고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러면서 계속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90 넘었는데 아무 힘도 이미 다
지금 상속해 준 지 십몇 년도, 20년, 15년도 넘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괴로워하는 거야. 지금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어떻게 내가 할 수도 없고 이미 큰형님한테 가 있는 걸 지금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죠. 10년 넘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도 다 끝났고 그 제가 형수한테 욕했어. 한마디 전하면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욕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그거 녹음해가지고 또 어디 파일 유포했으면 저는 완전히 죽일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욕하고 나니까 이제 전화 안 오더라고. 어머니가 좀 그래도 편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법대로 그냥 지분대로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해줬으면 문제 안 되겠죠. 저도 아들 중에 세 번째거든요. 형제가 아홉 명인데 저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뭐 그 형님만 못 받은 게 아니고 그 나는 받았냐 이렇게 이제 욕할 그 명분이 있잖아요. 저도 안 받았으니까 큰 형님이 그러더라고. 난 내가 너 공부 시켜줬잖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 옛날에 왜냐면 저 혼자 대학 나왔거든. 형제가 아홉 명 중에 시골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 도시나 옛날에 우리 때는 그 고등학교도 없었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대학 가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돼. 지금 중학교 때부터 나와가지고 저 혼자 대학 나와가지고 형님이 내가 너 다 공부시켰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 푼도 안 받겠다 했어요. 그냥 인감증명 동의서만 다 받아줬어요. 형제간들 인감증명 다 받아줘야 되죠.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형제간들한테 다 착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해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개중에 해줬다 싶어요. 그냥 법대로 받았으면 왜냐면 그 시골에 가니까 시골 사람들이 형님 3억 보상 받았다던데 이렇게 너 좀 받았냐 이렇게 자꾸 싸움 붙이더라고요. 그런 소리 자꾸 들으니까 또 와이프가 왜 다 해줬냐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괴롭더라고. 저도 못 쓰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게 장례삼 이런 거 짓는다고 산에 갑자기 뭐 군에서 보상 받았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딸이라고 안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법정 지분대로 받는 게 최고 나아요. 법대로 그냥. 그럼 나중에 분쟁 생길 것도 없죠. 보통 옛날에는 그냥 장남한테 몰아주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기 전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28페이지 대리인과의 거래를 할 때에는 양가로 6번에 보면 위임장과 임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민법에서는 대리권은 수권행위만 있으면 되죠. 줄 숫자 대리권 수권행위만 있으면 됩니다. 수권행위만 있으면 대리의 효력은 발생하는 거지 꼭 임감증명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받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임감증명하고 위임장을. 인감증명은 또 보면 본인이 발급받았는지 대리인이 발급받았는지 오른쪽 위에 보면 표시되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본인이 받은 인감증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특히 그 만약에 등기 신청할 때 인감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거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아 오라고 하라고요. 대리인이 받는 거 말고. 그럼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거든. 나는 대리권 준 적이 없다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땐 인감증명 가져왔는데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건 표현 대리는 성립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약서고요. 그 429페이지 계약서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맨 위에 제목에 법정 서식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X 하십시오. 이게 법에 있는 서식이 아닙니다. 예. 430페이지도 X 하시고 430페이지 그 양가로 1번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부터 오늘 내드린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 다 올해 개정된 부분입니다. 오늘 풀어보십시오. 일단 해설 바로 밑에 해놨어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